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내 주요 기업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내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지만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우리 기업 중 얼마나 많은 기업이 내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겁니까?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주요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투자 계획 조사에서 기업의 40.6%가 아직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8.9%에 달했는데요. 결국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내년도 투자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겁니다. 내년 투자 계획을 세웠다는 기업들 중에서도 세 곳 중 두 곳은 내년 투자를 늘리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만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올해보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들 500개 기업의 올해 3분기 누적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63.8%가 전년 동기 대비 투자를 줄인 상황입니다. 종합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올해 투자를 크게 줄인 가운데 내년 투자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 투자를 올해보다 늘리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 전망 불확실성과 주요 투자 프로젝트 종료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경영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에도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경영 불안 요소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기업이 섣불리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김종우 기자, 이 같은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불필요한 각종 기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죠. 네, 한경위원은 이번에 기업이 체감하는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100점 만점에 65.7점이라는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70점과 80점을 준 기업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60점 이하를 준 기업도 36.6%에 달하면서 평균 점수를 깎아내린 겁니다. 기업은 고용 및 노동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심의 규제, 환경 규제 등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 등 금융 지원 확대, 세제 지원 확대,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